마지막으로 배우 박지연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썸의 여왕 판무파탈 바이올리니스트 하운주 역을 맡았습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뒤에 T자 자리로 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오른쪽 봐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바이올리니스트를 맡으셨잖아요. 뭐 그런 약간 시그니처 제스처가 있을까요? 오, 바이올리니스트. 약간 바네사 메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트 깜찍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 박지연 씨였습니다. 밑에 T자로 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핫마에와 또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어떤 케미가 있을까요? 약간 지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런 포즈? 네, 어떤 지휘일까? 네. 무엇을 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네, 지휘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요. 이번에 또 훈훈하게 두 분도 역시 하트로 이렇게 같이 반반씩, 네. 손하트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두 분 그대로 무대 위로 계시고요. 이번에는 연우진 씨와 김세정 씨까지 무대 위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너의 노래를 이끌어갈, 너의 노래를 들려줘를 이끌어갈 네 분의 주역입니다. 자리로 서주시고요. 우리 그 밑에 맞게 가운데로 해가지고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트 좋은데요?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하트 날려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송재진 씨, 큰 하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하트.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하트도 괜찮고요. 네.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케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약간 엉뚱한 지금 느낌인데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파이팅 제스처. 연우진 씨가 선창으로 너의 노래를 들려줘 해주시면 네 분이 파이팅 하는 자세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배우분들의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 스포티비 뉴스 유지희고요. 안녕하세요. 전 지연 씨랑 송재림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연 씨는 좀 올해 초에 야윈 모습으로 이제 이슈가 좀 됐었는데,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송재림 씨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스릴러라는 게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런 장르에 출연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연기하면서 드는 소감이 있을 텐데, 그런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지연 씨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막 이렇게 많이 야위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딱히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거 네, 현재 매우 건강한 걸로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 체력 관리를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요. 또 살도 안 빠지려고 해도 그냥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 아, 그럴 수, 저도 그래요. 바뀐,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저, 그럴 수 있죠. 또 예민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으로 또 살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고 제가 뭐 건강이 막 심각하게 안 좋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열심히 살을 찌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네. 그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저도 살짝 그런 편인데 네. 얘기를 하기가 뭐한 게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에, 그,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고민이 있어요. 에. 얼마나 말을 못하겠고 네. 힘든 게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응원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박지현 씨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박지현 씨는 또 클래식의 다른 부분인 바이올린을 하시잖아요. 네. 원래 좀 하셨어요? 네? 원래 바이올린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네, 처음.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처음 뭔가 이렇게 클래식 악기를 다룬다는 게 좀 네. 이게 내 적성에 맞는다 이렇게 좀 느끼셨는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사실 각자 이렇게 맡은 악기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 처음 접해 볼 텐데요. 바이올린을 또 제가 은주 캐릭터가 너무 타고난 재능을 갖고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또 시선을 한몸에 받는 그런 핫한 바이올리니스트라서 그거를 연기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해 보이는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를 하시면서 바이올린도 바이올린이지만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참고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뭐 아까 약간 농담으로 바네사 메이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혹시 뭐 참고하셨던 아티스트라든지 아 저는 네. 한 분의 거를 이렇게 참고를 하지 않았고 네. 저희가 연주곡이 정해지면 그 곡의 분위기를 일단 이해하려고 곡을 가장 많이 들었고요. 또 바이올린을 대하는 자세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 배웠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연주씬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맡으신 우리 박지현 씨 예, 답변. 하운즈 역할에 원래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네. 아, 이미 지금 배역에 몰입해 계신 거죠?